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에 대한 의미를 뭐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 알아요.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과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려한 거, 교회로 치면 사람 많이 모인 거, 부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가치를 부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나는 기뻐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그릇 되기 원하십니까? 거룩을 열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